자, 그러면 금요일 삼성선물의 전승지 책임연구위원님 모시고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참 그 옷이 많으신 모양이에요. 저요? 네, 옷이 굉장히 좀 풍부하신 것 같습니다. 이 옷 좀 저희는 갤럭시에서 협찬받는 옷 말고는 별로 없는데. 아, 같은 그룹이에요? 네? 그룹이라고.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삼성물산 갤럭시입니다. 자, 전승지 네. 연구원께서 가져온 첫 번째 소식부터 좀 가보시죠. 네. 예. 일단 이번 주 시장은 좀 뭐 주가가 아주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은 뜨겁다라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네. 일단 뭐 경건하게 연말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는 좀 괴리가 된 시장의 흐름이지 않았나 그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장 초반까지 후반까지는 괜찮았었거든요. 일단 네. 펠로시 상원 의장하고 네. 그다음에 맥코널 원내 대표 하원 원내 대표가 이제 네. 통화를 펠로시, 하고 펠로시 하원 의장 네. 네, 상원 원내 대표 네. 네.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나는 네.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무르익다가 후반부에 파이자가 공급 체인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올해 공급하려던 거에 반밖에 공급을 못할 것 네. 같다는 네. 뉴스 때문에 일단 주가가 좀 되돌림을 나타냈고요. 뭐 이번 주 전반적으로 보자면 사실 달러가 약했던 게 가장 주목받을 만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주간으로 보자면 달러 나스닥이 좀 올랐고요. 달러 예. 지수는 약했고 금값이 3% 올랐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 장은 우리가 봄부터 한 8월까지 경험했던 그런 장의 일단 재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네. 왜 그런 장이 일단 연출이 됐느냐? 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일단 기대 물가가 이제 올라온 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기대 물가가 이제 봄부터 8월까지 계속 올라오면서 지금 상황이 나쁘더라도 뭐 부양 기대, 그다음에 뭔가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 뭐 이런 네. 부분들이 주가와 또 금값의 상승, 달러의 약세 뭐 이런 것들을 견인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네. 기대 물가가 8월 고점을 다시 치고 올라가면서 이번 주 장의 흐름을 연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주요국 제조업 PMI 지표가 이번 주 초에 나온 것들이 한국도 뭐 중국도 미국도 몇 년 내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전반적인 위험 선호를 자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섹터별 등락을 보시면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에너지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요.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당장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하다 보니까 네. 유틸리티 섹터 같은 경우는 약세를 보였고 뭐 주간의 흐름도 주간의 흐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에 오PEC 플러스 회의 때문에 원유 시장이 좀 힘들었기 때문에 뭐 증산 좀 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일단 50 배럴만 이제 감산을 줄이기로 결정을 네. 했거든요. 일단 뒷부분에 말씀드릴 건데 이제 그 영향 때문에 일단 에너지 섹터는 조금 불안했고요. IT 통신 서비스, 그러니까 나스닥이 올랐고 또 뭐 지금 백신에 대한 기대, 부양책에 대한 기대이다 보니까 좀 네. 그 언택트 관련한 그런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는. 이게 일간도 그렇고 주간도 그렇고 우리 시장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우리 네. 시장이 훨씬 더 셌던 것 같아요, 그죠? 한국 시장이 지금 제일 뭔가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는 그러니까요. 시작되는 그런 네. 상황이라는 느낌이고요. 네. 그 주식 흐름 보시면은 이제 이번 주에 어제도 테슬라가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골드만삭스가 목표가 상향한 그 영향이 계속 가고 있고요. 보잉 같은 경우에 많이 어제 6% 올랐는데 네. 라이언에어가 그 보잉 737 맥스를 네. 75대 더 주문한다. 라이언에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일랜드의 그 저가 항공사인데 그게 그 LCC라고 저가 항공사에 어떻게 보면 기원이 될 만한 그런 회사죠. 아, 그래요. 라이언에어라고. 네. 유럽에서. 유럽에서. 네. 네. 그래서 그 보잉이 그 소식에 많이 올랐군요. 야, 근데 네. 테슬라와 보잉이 상승률 1, 2위를 차지했 거의 그죠? 네. 이것도 사실 특이하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주간으로는 애플도 네. 많이 올랐더라고요. 화이자도 많이 올랐고 보잉이 네.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외환시장 동향 보시면요. 일단 사실 이번 주 가장 주목받는 시장은 외환시장이 아니었을까? 네. 달러 약세. 예.
유로 달러가 사실 지난 9월 초에 1.2를 터치하면서 ECB에서 유로 강세 부담된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힘을 못 썼었거든요. 예. 근데 다시 1.2를 넘어서더니 1.21달러까지 또 레벨 좀 높이는 상황이고요. 대부분의 통화들이 다 강세를 보였고 특히 브라질 해안, 그러니까 신흥국 통화들도 좀 힘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다음 원자재 시장 보시면은 네. 이제 앞서 이제 오펙 플러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굉장히 좀 긴장감이 있었어요. 네. 뭔가 이들 사이의 감산에 대한 또는 이들 사이에 뭔가 그 좀 균열이 있는 것 아니냐, 서로 이런 협력에 대한 균열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제 뭐 유가가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 50달러 감산을 50배럴 감산을 축소하는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나는 유가는 안정세를 보였고요. 네. 금과 은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기대 물가가 올라가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 강세를 보였고 천연가스는 계속 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천연가스는? 계속 얘는 원래 이렇게 움직이더라고 요즘에. 요새 보면 확 올라갔다가 확 빠졌다 그죠? 10%씩 떨어졌다 올랐다. 날씨에도 좀 예민한 네네. 편이긴 한데 겨울에 좀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긴 한데 네. 변동성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천연가스는 겨울에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느낌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얘는 막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일상이군요 천연가스는. 요 근래에는 계속 그런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 네. 시장은 네.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은 이제 구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사실 11월 중순에 이제 원자재 강세장, 그러니까 2000년도에 초와 같은 강세장이 재현될 거다라고 이제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었고요. 네. 이번 주에 이제 구리가 이제 10,000달러를 갈 수 있다, 10,000달러로 가는 길이다라는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구리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구리 가격을 보시면은 이제 17년도 이후 최고치로 이제 레벨이 차트가 좀 작긴 한데 고점을 경신한 상황이고요. 네. 이제 이 보고서를 보고 제가 제 옆자리에 계신 원자재 쓰시는 분한테 동의하느냐. 저희는 사실 8,000달러까지 정도 봤었거든요. 네. 너무 급하게 올라서 그 레벨이 거의 지금 부근에 왔는데 이제 그런 경향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강세장에 들었다는 그런 인식이 생기면 일단은 이제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해진대요. 일단은 그 스크랩이라고 하는 구리 재활용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네. 강세장에 들어섰다라고 하면 물건을 안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광산들이 구리값이 오르면 좀 뭔가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파업이 집중된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강세장에 들어갔다는 인식이 생기면 네. 일단은 공급이 조금 이렇게 약화되면서 수급이 타이트해지는 경향은 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지난번에 그 원자재 저 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비철금속 그 애널리스트하고 한번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원유하고도 좀 다르더군요. 보니까 네. 원유는 정제 마진이 그 늘어나서 정유사라든지 화학업체들이 이익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이 원자재 비철금속이라 이런 데들은 그게 원래 광산이 다 먹는데요. 이게 그게 그 재련 수수료 개념이라는 거지. 그래서 어찌 보면 수요가 늘 것 같냐 줄 것 같냐가 훨씬 더 원유 시장은 사실 공급 오늘도 감산 얘기를 합니다만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철강과 비철금속 같은 거는 수요 확대냐 수요 위축이냐가 거의 90% 이상 저거하고 예를 들면 이 광산에서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광산이 다 먹는 거고 거의 대부분 가격 빠진 광산이 다 부담하고 중간 업체 밸류 체인들은 그냥 적정한 마진, 근데 뭐 화랑장에는 마진 조금 늘어나는 그런 정도라고 그러더군요. 다르다고 하더군요. 근데 구리가 지난 한 1년 동안 굉장히 안 팔렸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뭘 이렇게 못하니까. 그래서 재고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네요.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 보니까. 공급 차질도 있었거든요. 광산들이 아, 그렇지.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면 칠레 같은데. 아, 아예 또 코로나 때문에 못 파니까. 아, 그럴 수 있겠네.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정프로. 광산 많은 개발도상국 이런 데서는 코로나도 없이 그냥 계속 판다는. 아니, 저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그냥 사람들이 많이. 하기야, 우리는 조업 중단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네. 그죠? 우리 저 전승지 연구원님 때문에 르노 계속 올랐어요? 큰 덕 봤다는 분이 지금 채팅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고맙다고. 아닙니다. 네.
아 근데 개별 종목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 아 예,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아니 그때 왜 아, 유럽이라고 했었나요? 네. 하여튼 뭐 그때 뭐 자동차 무슨 얘기하다가 막 그랬었던 아니, 것 같긴 한데. 친환경하고 이제 좀 저렴해 누, 보이는. 누노에서 그런 거 아니야? 야 갑자기 외국인 투자가 많이 들었어. 왜 한국에서 왜 갑자기 들어온 거야? 자 그리고 환율 한번 좀 볼까요? 어, 끝났습니까? 아 구리가 아직 좀 남았군요. 아,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저희 어, 내 대선대 끝났습니까? 쪽에서 네. 분석하고 있는 구리 시장 네. 수요 수급 여건. 그러니까 뭐 사실 달러 약세고 네. 정상으로 복귀하고 그런 여건은 다른 시장하고 다 같으니까 네. 수급을 조금 여쭤봤거든요. 네. 일단은 중국이 인프라 투자 하반기 들어서 엄청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에 이어서 이제 미국도 어쨌든 인프라 투자 할 거라는 기대. 뭐 중국이 뭐 부동산 시장 계속 좀 발린하고 있지만 이제 부동산발 수요 계속 될 것 같고 자동차 시장도 일단은 지금 생산을 못 해가지고 네. 못 산 사람들이 많은데 이연 수요가 상당하다라고 합니다. 네. 수요도 이제 많긴 한데 이제 공급 부분에서 그러니까 사실 신흥국들은 백신이 언제 보급될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네. 뭐 칠레나 페루 공급 차질은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파업 가능성, 스크럽 업체들의 공급 감소 가능성 때문에 이제 블룸버그 자료긴 한데 수급이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타이트해질 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 달러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승 우호적인 흐름들이 연출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아, 진짜 하십니다. 많이 먹었네요 그죠? 네. 이거 다 레버리지니까 거의 네. 선물 네. 네. 구리 선물 네. 다음은 환율 이야기 좀 해볼까요? 어, 이게 제일 관심 있어요. 네. 달러 예금을 진짜 엄청 한다는데 요즘에 네, 네. 네. 맞습니다. 어, 일단 뭐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왜 하락했는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요. 여기 달러 원과 달러 위안 차트를 보시면 어, 달러 위안은 계속 빠졌지만 8월까지 달러 원은 잘 못 빠졌었거든요. 근데 9월 이후에 갑자기 하락세가 가팔라진 이유는 네. 이제 수출과 이제 무역 수지가 본격적으로 개선이 됐다는 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박 수주가 집중이 됐다라는 점. 이제 백신이 어쨌든 한국에는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는 점. 네. 이제 바이든 당선 기대가 미중 긴장감을 낮추고 또 우리가 친환경 산업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볼 거라는 기대. 또 이제 외국인 자금이 11월 달부터 주식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배경들. 그다음에 사실 이번 주 특히 이제 환율이 많이 빠진 이유는 네. 달러 약세도 있지만 또 뭐 11월 수출 데이터도 좋게 나왔었고 근데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뷰들이 나오면서 이제 원화를 더 강세 베팅을 해도 네. 되겠구나라는 그런 역외 그렇죠. 예, 외국인 세력들의 매도 압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사이클 얘기가 나오니까요. 예, 원화에 대해서 나쁘게 볼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어, 근데 사실 뭐 사실 달러 환율의 레벨이 그 상대적인 개념이고 또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뭐 절대적으로 네. 어떤 레벨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이제 우리가 이제 1100미트를 가도 될 만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네. 어. 과거 우리가 1100원을 밑돌았던 어. 그런 사례들을 아, 어떤 좋습니다. 상황이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1100원 밑으로 내려갔던 네. 아까 반도체 말씀하셨지만 또 일이 되려니까 어제 마이크론 D램 공장에서 1시간 정전했어요. 또 일이 되려니까는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 왜? 뭐 문제? 아니 마이크론 다른 회사 정전됐다고 이렇게 좋아하시는 아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좋지. 맞습니다. 지난번에 도시바 정전해서도 막 그랬는데 네. 아, 내가 좀 과한가? 아니 저는 뭐 광산에 그렇게 혼내시더니 아니 거기 마이크론은 그렇게 정전되면 괜찮아요. 자 그러면 1100원 밑으로 떨어진 네, 우리가 네. 1100원 밑으로 가도 되는 상황인지 네. 일단은 금융위기 이전에 2004년부터 금융위기 이전까지 이때는 2000년대 초반에 그 엄청난 약달러에다가 네. 이제 조선 수주 집중 만들어낸 거고요. 금융위기 끝나고 11년도에 잠깐 간 적이 있었는데 일단 이제 금융위기 환율이 우리 너무 많이 올랐기 와. 때문에 수출이 잘 되기도 했고 네. 또 이제 중국이 한참 금융위기 끝나고 돈을 막 풀면서 투자했던 그런 경험들 그때가 잠깐 이제 1100원을 밑돌았었고요. 또 2014년 15년 중반까지 이제 환율이 1100원을 밑돌았었는데 이제 이때가 이제 중국이 15년 이제 위안화 위기 터지기 전까지 위안화를 좀 의도적으로 강세로 뭐 그 구조 개혁한다고 하면서 강세로 좀 유도했던 그런 시기였고요. 이때가 우리가 대규모 경상흑자, 15년도 경상흑자 거의 1000억 달러,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낮고 수출은 잘 되고 그런 네네. 상황이기 때문에 경상자가 안정적으로 그런 낮던 네. 시기였고요. 18년도가 이제 17년도부터 18년 초까지 달러 지수가 1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제 약달러 국면, 글로벌 동반 성장의 국면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같이 경기가 좋거나 중국이 조금 안정돼 있거나 우리 경상 수지가 안정적인 흑자를 기록하거나 이런 국면에서는 환율이 1,100원을 밑돌았던 경험들이 있고 지금 상황은 뭐 중국이 좀 안정돼 있는 상황이고 네. 내년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이제 그 경기가 좀 정상으로 복귀되면서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고 약달러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여건상으로는 1,100원에 가도 무리가 없는 이제 상황인 것 같다. 라고 일단은 좀 생각이 되고요. 네. 12페이지에는 이제 올해 얘기라기보다는 내년도 원화의 강세 요인과 약세 요인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교역이 개선되는 국면에서는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고 위안화 강세, 신흥국 증시로 이제 아직 자금이 많이 네. 안 들어왔는데 들어갈 가능성, 유가가 낮기 때문에 이제 경상학자는 상당히 이제 방어가 될 거고요. 우리가 또 재정을 많이 쓸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외부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통화정책도 덜 완화적으로 갈 거라는 점, 금리 매력이 있다라는 점은 이제 원화의 강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약세 요인도 짚어보자면 이제 올해 좀 이런 좋은 점들을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좀 희석이 될 거라는 점, 또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돈이 중국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내수 좀 컷 좋아지면서 경상 수지가 조금 나빠질 가능성, 그리고 사실 올해 뭐 해외 실사도 못 나가고 해서 기관 투자가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못했었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네, 이제 내년도는 조금 나아질 가능성. 국민연금은 계속 해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들이 워낙 강세를 제약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하단은 1,040원 정도까지 내년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엄청난 약달러의 시작이냐. 네. 뭐 CT 같은 경우는 내년도 20% 정도까지 달러 약세. 더 빠져요? 네. CT가? 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와. 네, 뭐 미국 약간 망한다. 야, 그러면 주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달러 약세인데 보통 주가 좋으니까. 아, 그러니까.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 약간 반론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일단 엄청난 약달러의 시작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저는 이제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미국이 저렇게 무너지겠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금융위기,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쌍둥이 적자를 경험하고 네. 미국은 이제 어쨌든 슬림화를 계속해 왔었거든요. 세계 경제에서 영향력을 축소하더라도 슬림화하는 것들. 가장 큰 것이 일단은 셰일 오일을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면서 차트 보시면 석유 제품의 무역 수지가 이제 플러스로 지금 돌아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미국 정부가 재정을 쓰고 아무리 써도 경상 적자가 웬만해서는 그렇게 많이 적자로 돌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계속 슬림화 해왔고 이 기조는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미국이 뭐 금리를 무한정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채 투자가 거의 없었거든요. 외국인들의 그러니까 네. 순 회수였는데 그런 상황을 미국이 가만 놔두겠느냐라는 그런 그동안 슬림화였는데 이 기조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점들. 두 번째로는 이 사이클이 끝난 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경기 사이클이 끝나려면 보시다시피 부채를 한번 털고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침체가 오고 다시 경기가 뜨거워지는데 이번 위기는 아직 부채를 안 털었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끝이냐에 대한 의구심? 부채를 털 데가 없대요. 근데 전부 다 부채를 일으켜서 예를 들면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네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네. 그 지역적인 부채 문제니까 그걸 이제 털고 가는 거고 또 우리 IMF 때도 그런데 이게 글로벌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그래가지고 뭐 국가 기업, 개인 또 모든 나라가 다 한꺼번에 부채를 일으켜가지고 어디다 털지? 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친 김에 그냥 가자 일단 그렇다는데. 네? 그러면 제일 좋고요. 그렇게 계속 가도 상관은 없어요? 예를 들면 부채가 이만큼 성장이 네? 막 커지면 네. 부채를 다 흡수하면서 갈 수가 있거든요. 물가가 네. 올라가면 네. 부채가 자연스럽게 작아지니까.
성장이 커지고 물가가 오르고 그러면 이제 부채가 상대적으로 쪼그라들 수 있거든요. 오케이. 그거는 전체적인 인플레인 거죠? 인플레고 성장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겠다고 지금 이제 각국의 정부가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성공할 거냐 그런 실험적인 그런 정책이 성공할 네. 거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엄청난 약달러의 시작인지는 조금 두고 봐야겠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마이크론 저 정전난 거 뭐 일이 되려니까 이렇게 표현해서 마이크론 저 주주님들 좀 화나셨어요. 그게 아니고요. 아,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마이크론 어제 올랐어요. 아 그래요? 한 시간 정전되면은 네. 마이크론 저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아, 네. 아 그래요? 네. 어제 올랐잖아. 올랐다니까. 아니 뭐 그런 걸 또 이렇게 해명까지 하고 있어요. 네. 자 오늘 아침 금요일 우리 전승지 연구위원과 함께 또 전 세계적인 흐름 상품들 네. 구리가 아주 재밌네요. 네 한번 쭉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 주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